하이! 여러분 부릅니다. 자, 오늘은 바로 거머리를 준비했는데요. 이 거머리는 전 세계적으로 약 650여 종이 담수, 바다, 육지 등등에 널리 분포해서 살아가는 생물입니다. 그 중에서 15종만 흡혈을 하고요. 그 중에서도 8종만 의료용 거머리로 사용이 되는데요. 그 의료용 거머리를 바로 구해왔습니다.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거는 메티키날리스, 그 다음에 베르바나라는 친구인데요. 이 친구 중에서도 메티키날리스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. 자, 제가 의료용으로 제가 제일 큰 걸로 3마리를 준비했는데요. 자, 둘, 셋, 짜잔! 우와! 자, 바로 여기 있습니다. 자, 그때 친구와 완벽하게 다른 친구인데 위생적으로 의료용으로 사육을 했기 때문에 누가 사용했던 뭐 그런 거머리가 아니라 제가 지금 처음 사용하게 되는 거고 굉장히 깨끗한 친구이기 때문에 몸에 붙여서 피를 먹어도 뭐 감염되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. 자, 거머리는 성분이 있어요. 혈액의 응고를 막고 혈전을 용해시키는 능력이 있어서 혈액순환 관련해서 질환을 치료적 목적으로 사용해서 쓴다고 합니다. 오, 나오려고 해요. 자, 이 친구는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인데 피를 한 번만 먹어도 거의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도 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고 대단한 친구들인데요. 제가 물에 한번 살짝 넣어볼게요. 계속 나오려고 하는데요. 얘네가 육지에서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이런 식으로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. 제가 한 마리만 흡혈을 해서 얼마큼 커지는지 보도록 하고요. 현재 이 친구들은 사이즈가 대략적으로 한 7에서 8cm, 7cm 정도 됩니다. 뚜루뚜뚜뚜. 제가 그냥 손에다가 바로 할 예정이고요. 한 마리만 흡혈을 할 거예요. 사람한테 굉장히 좋은 성분이 있다고 하니까요. 그리고 치료적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요. 치료적 목적으로는 종기 아니면 뭐 염증 아니면 절단됐다가 다시 이어붙일 때 혈액순환 목적, 뭐 치질에도 많이 쓰인다고 해요. 좀만 기다려 볼게요. 잘은 모르겠는데 우리 친구가 저를 흡혈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달라붙어서 이동을 합니다. 넌 어디 가냐? 자, 지금 친구들이 피를 먹지 않아가지고 한 마리 더 풀었는데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야, 너네 어디서 피 먹고 온 거 아니지? 피 먹고 왔으면 안 되는데. 자, 이상하게 제 피에는 관심이 없나 봅니다. 자, 지금 한 10분째 담그고 있는데 애들이 달라붙었다가 사라졌다가 달라붙었다가 사라졌다가 그러고만 있어요. 이게 또 먹을 것 같은데 붙어서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탐색하더니 그냥 가요. 근데 내 손 왜 이렇게 짧아 보이냐. 자,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옷을 갈아입고 좀 있으니까 한 마리가 제 팔을 지금 피를 먹고 있는데요. 현재로서는 좀 작습니다. 참고로 여러분들 피는 일절 나오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. 그냥 단순하게 어느 정도 커지는지 보도록 하십시다. 와, 따끔따끔한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그 히루딘이라는 성분 때문에 통증은 아예 없어졌습니다. 자, 현재로서 한 2, 3분 정도 흘렀습니다.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. 뭐 느낌도 없고 아프지도 않아요. 예, 걱정하지 마시고요. 의료용 거머리로서 굉장히 인증된 곳에서 제가 구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믿을만 합니다. 야생에 있는 그런 거머리로는 이런 식으로 피를 먹이시면 안 됩니다. 우리 여러분들 혹시나 감염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떼는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. 아, 근데 이 친구 언제 떨어지냐. 이야, 많이 커졌다. 거머리 키우기까지 해야겠네. 딱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주사 맞는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, 움직이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. 근데 이렇게 봐서는 또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아요. 근데 이게 뭐 침을 흘리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투명한 액체가 약간 달팽이처럼 흐르네. 여기 주위 보시면 달팽이처럼 약간 액체라고 해야 되나, 이게 흐르거든요. 사람 침같이 이게 흐르고 있어요. 이게 침샘에서 히루딘이 나오는데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. 살짝 뭐 붉어진 것 같기도 한데 뭐 별 차이는 없지만
확실한 거는 처음과 다르게 굉장히 많이 두터워지고 있습니다. 꽃이 빠는 속도가 이렇게 빠르진 않네요. 제가 해외 영상을 봤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커지거든요. 내가 피가 없나? 다 좋긴 한데 기분이 조금 나빠요. 왜냐면은 얘가 제 피를 먹고 약간 꿀렁꿀렁 한다는 그런 느낌만 있어요. 근데 확실한 거는 굉장히 좋은 성분이 많이 나오니까 제 피도 깨끗해지고 좀 더 좋아지겠죠? 참고로 제가 맨날 이제 편집도 하고 손으로 많이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손 저림 현상이 있었어요. 이럴 때 한 번씩 피를 이런 식으로 거머리로 해서 아니면 손침으로 해가지고 빼거나 그러면 좋다고 하는데 이번에 거머리로 하게 되는 겁니다. 겸사겸사 하는 거예요. 이제 드디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피를 먹지 않은 아이는 두 마리가 있었고 피를 먹은 아이는 딱 한 마리였습니다. 자, 바로 공개하겠습니다. 짜란. 와, 저 위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 보일 수도 있습니다. 이게 뭐 10배야 할 수도 있는데 두께랑 부피를 보시면 전체적인 크기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우와. 자, 이렇게 보면은 좀 더 우리 여러분들 체감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. 지금 딱 여기 보이는 친구 있죠? 이 친구는 두께가 엄청 두꺼워졌죠? 이 친구가 제 피를 먹은 친구고요. 이렇게 펄럭펄럭 수영하는 친구는 제 피를 먹지 않은 친구입니다. 살짝 열어볼까요? 짜란. 오! 야, 눈이 왜 이렇게 활발해? 막 나오려고 난리 났는데,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안 커요. 하지만 이 친구는, 엄청 큰 두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이처럼 이렇게 봤을 때 한 10배 차이는 거뜬하지 않을까 싶고요. 아, 펄럭펄럭 거릴 때도 굉장히 두툼하고 말랑말랑해졌습니다. 오늘 제가 한번 직접 치료도 한번 해보고 얼마큼 커지는지 의료용 거머리를 구매해서 한번 해봤는데요. 느낌은 뭐 별단 다르지 않아요. 뭐 기분 나쁜 거는 조금 있을지 몰라도 굉장히 상쾌한 느낌이 듭니다. 얘네 뭐 왜 그러냐? 오징어같이 생겼다, 이렇게 보니까. 해서 오늘 굉장한 실험 한번 해보았고요. 다음에는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징글로드벨이네. 자, 그러면 다음에 봐요. 안녕.